이걸 스팬 외에 다른 방식도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클럼 스타트 스타트 해서 2번 그리고 엔드해서 4번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었죠. 스타트 시작하는 라인이 뭔지 아시죠? 라인 이게 이쪽에 있는 이것이 1번 라인 그죠? 칼럼에서 1번 칼럼 1번 칼럼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로우에서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기억나시죠? 그렇게 스타트 라인과 엔드 라인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와 엔드를 지워버리고 여기서 2에서부터 4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칼럼에서 숫자만 적어주게 되면은 칼럼의 시작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의 시작 지점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뭐 똑같네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칼럼의 스타트 지점을 3을 지정해주면 얘가 왼쪽으로 한칸 올라갔죠. 아, 오른쪽으로 한칸 날아갔죠. 밑으로 한칸 내리고 싶으면 마찬가지 여기다 3을 찍어주면 1번, 2번, 3번 해서 여기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것에 어떤 것을 바꿔줄 수가 있죠.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고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숫자 하나만 적어주면 스타트 라인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크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연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로우도 크기를 지정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가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또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여기다가 내용물을 채우고 옆에 빈 여백이 있다 하더라도 여백 그 자체가 또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려를 해가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O 대신에 스팬2 하더라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죠.